네, 취소란 말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출생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사망까지 중간에 한번 이벤트 한번 벌려준다 그랬어요. 몇 세 때? 만 19세 때 이벤트를 벌려줍니다. 이때 가져가는 능력이 행위 능력입니다.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그럼 이쪽은 없다는 얘기고 이쪽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무슨 자? 미성년자란 얘기예요. 이쪽은 성년자란 얘기예요. 그럼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이렇게 매매계약하면 미성년자한테 굉장히 불공평해요. 네? 그래서 이 미성년자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는 누구랑 연관 항상 있어요? 법정 대리인하고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법정에 같이 가는 거야. 네?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가 없으면 여기 취소 원인이 있는 거야. 무슨 원인이요? 취소 원인이 존재하다가 하다가 딱 몇 세가 되면 종료한다. 읽어보세요. 무슨 원인 종료? 19세가 되는 때. 이때가 종료점이라는 얘기야. 종료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인도 졸업한다. 법정 대리인 뭐한다?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후부터는? 19세 이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능력자가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때 뭐라 그러죠? 이걸 자꾸 연습하란 말이에요. 19세를 취소 원인 종료 기준 전 그죠? 맞아요? 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인은 곤란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취인하겠지. 그러면 이걸 연습하세요. 뭐? 왜 있어? 취소 원인 종료 기준 전 법정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미성년자는 취인할 수가 없죠. 전이기 때문에 언제? 그러니까 19세를 자꾸 보란 말이야. 취소 원인 뭐다? 종료 되는 점이야. 몇 세가?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전 하는 취인은 효력이 있나 말이에요. 없겠죠? 취소 원인 종료 19세 되기 전 취소는 돼도 뭐 안 된다? 취인 안 돼. 그럼 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 취소 가로 1번 취소 원인이 종료 되기 전 한 취인의 효력은 없지 뭐. 이게 뭐 취소 원인 종료 전 19세 되기 전 취인 효력이 없죠. 강박당한 상태에서 취인해봐야 효력이 없죠. 강박에서 벗어난 후 취인하면 효력이 있겠지만 강박당한 상태는 여전히 뭐다? 취소 원인 종료 전이죠. 이런 거예요. 사기당한 상태, 착오 상태, 예? 무능력 상태. 그게 전부 다 뭐야? 취소 원인 종료 전이야. 효력 없습니다. 다음 가로 2번 제한 능력자. 이건 일면 행위 무능력자죠.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몇 조? 141조 단서. 부당 이득에 있어서 수익자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몇 조? 748조 특칙으로서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그 모함모를 묻지 않고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전 이익에 한정시키는 데 취지가 있죠.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 성년자 계약하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래서 능력자는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능력자는 뭐에 따라서?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를 둔 취지는 그 능력 없는 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 그런 얘기야. 세 군데 있어. 도달됐는데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도달되었다라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또 상대방이 아무리 선임 무가실이더라도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 그 이야기를 의사 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행위 무능력 반환 범위 현전 이익이죠. 의사 무능력 조문이 없거든. 그래서 뭐다? 행위 무능력 조문을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행위 능력 없는 건 취소죠. 의사 능력 없는 건 무효죠.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반환 범위가 같다는 얘기네. 의사 무능력 반환 범위는 행위 무능력 무능력자 반환 범위랑 똑같다. 자, 3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이때 추인 뜻은 취소 포기죠. 취소권을 가지는 자,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뭐요? 종료한 후. 언제죠? 취소 원인 종료 후 결함이 없는 상태. 이런 얘기야. 결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뭐요? 취소 원인 종료 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취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법정 취인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만 법률행위 효력을 뭐요? 위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임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취소 원인 뭐요? 소멸된 후 시작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4번 별표해 두세요. 4번을 만약에 이해한다면 총칙의 추인을 제대로 이해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무효가 뭐가 있죠? 불. 확정 무효가 있고 옆에 이제 확정 무효가 있죠? 2번이죠? 세 번째는 뭐죠? 불확정 유효. 이게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확정 유효돼요. 그러면 추인 종류가 여기도 추인한 말이 있고 여기도 여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어디에 서 있다가 이 상태에 있다가 출발을 했어요. A. 그래서 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선택했어. 이제 실제 뭐를 했어요? 취소를 했어. 그러면 도착 여기 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갔는데 에? 다시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갑자기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거는 곤란하다 그 얘기야. 뭐 했다고요? 취소를 했으면 뭐가 된 거야? 확정 무효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불확정 유효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도착한 데가 뭐가 있어? 도착한 데 뭐가 있어? 여기 2번이지? 이거 2번이지? 이렇게 추인은 된다. 취소했으면 확정 무효지? 새로운 세계 확정 무효 추인은 된다. 한 번 건너간 길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도착한 곳에 새로운 세계의 추인은 된다.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줄친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처 의사 표시를 다시 모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 행위 취인 요건과 효력으로 다시 모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한번 했으면 끝. 다시 돌아가서 할 수는 없다. 근데 새로운 세계모는 취인은 된다 안 된다? 된다. 4번. 그러니까 일단 뭐 했으면? 취소가 됐으면 확정 무효란 말이야.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제척기간 표시하셔야 돼요. 무슨 기간? 그래서 취소권 위에다가 형성권. 무슨 권? 그래서 형성권. 크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있게.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 총칙. 취소권. 계약법의 해제권.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이왕 무슨 권? 완결권. 세 가지 기억한다. 자, 이런 형성권들, 취소권, 해제권, 이왕 완결권은 무슨 시효가 아니고, 소멸시효는 관계가 없고,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 기억하세요. 특히 이 취소권에서 146조는 딱 적혀져 숫자가 적혀 있단 말이야. 뭐라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5화 아니 계약한 날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 행사할 것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끝나면 취소권은 뭐 한다? 소멸. 이때 3년, 10년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조건 기한이 있습니다. 자, 조건 기한에서 제가 1번에다가 줄을 딱 꺼놨어. 조건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입증 책임 체킹해 볼게요. 1. 어떤 법률 행위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조건의 존재 사실은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요거는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한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이 이번 시험에 뭐 하면 패스하면 예? 이 건물을 뭐 하겠다 준다. 자, 그럼 여기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다. 자, 이런 사실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 이 사실은 누가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조건이 성취됐다. 라는 이 사실은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건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요거는 누가? 말을 한 누가? 갑. 근데 가로 2번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누구? 을. 조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합격했다던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에 1번, 2번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6번. 어음과 뭐가 있다? 어음보증. 어음행위, 수평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요식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요식행위라는 취지가 맞지가 않죠. 요식행위라는 것은 방식을 갖춰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방식 갖추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지. 거기다 뭐 붙이면? 조건 붙이면 논리 뭐 쓰냐? 그래서 요식행위 그 자체에서는 효력 붙이면, 뭐 조건 붙여서는 안 돼. 근데 거래 안전성을 해야 하지 않는 어음 보증. 근데 이 어음이 내 뭐야? 보증 쓰겠다. 이 어음 보증은 거래 안전성을 해야 하지 않죠? 그래서 조건 붙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음과 어음 보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첫 번째 줄. 자, 기한 이익 상실 특약 가로묶으시고요.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맺었어. 자, 이 특약 관련돼서 자 우측에 줄쳐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밑에 첫 번째는 정지 조건부. 그러면 A점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라는 뭘 걸어놨다? 특약을 걸어놨다. 자, 그러면 쭉 가가지고 이 특약 있죠? 네? 이 특약 사실이 뭐하면? 특약 사실이 뭐하면? 발생하게 되면 자, 채권자 뭐 없이 채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 아니 주장하지 않아도 응? 뭐가 된다?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그러면 변제기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응? 채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 특약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 이익을 뭐 한다? 상실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변제기가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도래했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제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꼬박꼬박 붙는다 안 붙는다? 지연이자가 계속 꼬박꼬박 붙어간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똑같이 뭘 달았는데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달았어. 근데 특약 사실은 뭐했어요? 특약 사실은 뭐했어요? 발생하더라도 뭐요? 기한 이익이 뭐 되지 않고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고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주장을 했을 때, 뭐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 비로소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특약 사실은 뭐가 돼도, 발생돼도 기한이 상실이 아니지? 그럼 여기 뭐가 안 붙어? 지연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래서 채권자가 뭘 해야지만이 주장해야지 비로소 기한 이익이 상실돼서 변제기가 뭐해서 도래해서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사실이 발생하면 상실되면 거기 말 그대로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 정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바로 효력 발생하지. 무슨 조건은 또 해제야. 또 정지 조건은 효력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여기는 뭐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지연이자가 붙는가 안 갚으면. 자, 근데 두 번째는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형성권은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야. 말을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은 채권자가 뭘 해야 돼? 비로소 뭐가 돼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해요? 채무자한테 그나마. 이게 유리하지. 채무자한테는 이게 유리하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한테 조금 유리하게끔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특약으로 보지 않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죠. 그러니까 글자에 뜻이 있어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면 채권자 뭐 없이 주장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는 얘기고 형성권적 기한이라는 것은 말을 해야 형성된다 그 얘기야. 그럼 형성권적은 채권자 뭐가 있어야지 주장이 있어야지 기한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8번 판례를 한번 끝까지 한번 읽고 한번 고민해보라 그런 얘기야. 제가 특강할 때 설명하는 것은 압축해서 딱딱 떨어지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막상 글자를 읽으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글자하고 여러분들이 뭐야 친하지가 않다는 거니까 이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긴 판례를 읽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 글을 읽는 뭐가 생겨? 힘이 뭐야? 집중력. 집중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집중력이 별로 높지가 못하잖아. 시험장 들어가서 몇 분 딱 칼을 벗어 아웃이야. 한 50분 지나면 머리가 방전돼버리잖아. 특히 학교론 풀고 나면 다 없어졌어. 그럼 민법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이. 그때 거의 혼수상태야. 그러니까 뭐 읽어도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100분의 힘을 키우려면 100분 동안 별로 힘들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거야. 그럼 8번 읽다가 두 줄 읽다가 까먹어. 다시 도전해. 이제 세 줄까지는 갔어. 또 다 까먹었어.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봐. 네 줄까지 가고 다섯 줄 가다가 그럼 다시 끝까지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한 줄 읽기가 힘들지. 그저 짧은 거 그저 앞에 다 갖다 주는 건 좋아하지.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 내가 글자를 읽고서 뭐 하는 거야? 생각하고 판단 기준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8번 판례를 추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뭐 해봐. 거기 또 읽기 해놓고서 안 읽어가서. 몇 번 판례? 그래서 읽으시면서 내 생각에 끊임없이 그렇지 한번 해보는 것. 자, 거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물권법 가볼게요. 자, 물권법은 거기 물권의 종류가 나와죠. 요거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 얘기야. 무슨 주의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관습법상 물권을 부정한 경우 1, 2, 3, 4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소유권, 사용, 수익, 권능, 포기, 가능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왼쪽에서 써볼게요. 자 소유권 내용 소유권 내용 안에 자 동그라미 1번 사용 동그라미 2번 수익 동그라미 3번 처분 수익권 권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 소유자가 처분권만 남겨놓고 사용, 수익, 권능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소유권은 뭐가 없고 사용 수익권이 없고 처분권만 있는 그런 이상한 소유권이 나타나면 거래 질서를 교란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유 막론하고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어야 되지.
뭐 어떤 건지 뭐 사용 수익이 없는 처분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물권 법정지 위반된다는 얘기야. 왜?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내용도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지 않고 뭐까지? 내용까지도 강제한다. 자, 타이틀 제목이 물권적 청구권 나왔네요. 자, 그 위에 써놓을 말은 물권. 물권. 물권이 주면. 물청은 종. 그러면 주와 종은 뭐 한다? 특징.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가로 1번 왼쪽에다가 전 소유자 밑에다가 물청 X. 전 소유자는 물청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현 소유자가 물청을 갖습니다. 반드시 운명을 뭐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가로 2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 상대방. 자 2번 별표 간접점이자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점유 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번 3번은 결국 무슨 얘기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는 되죠. 근데 무슨 자는? 점유보조자는 물청이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고요. 점유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죠. 다음 3번에 임차권은 뭐이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물청이 있다 없다? 없죠. 왼쪽에다 써봅시다. 등기 X 임차권. 등기 X 임차권. 밑에다가요, 물청 X야. 그 이유는 순수한 채권이죠. 근데 뒤집어서 등기 동그라미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은. 밑에 물청 동그라미. 그걸 뭐라 그러죠? 물권화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므로 물청이 없습니다. 한편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외적으로 물청 인정해도 좋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요. 자, 거기 박스가 있어요. 박스. 자, 공임을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임을 분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음으로써 마침으로써 비로소 뭐다? 그 부분은 대세적 권리로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 봐야 된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자, 분할 있죠? 분할. 자, 공유는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그럼 공유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 청구,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 뭐 된다고요? 협의한 다음에 안 되면 법원에 소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 자, 협의할 때 서로 만나서 뭐 하죠? 합의. 어떻게?
현재의 물건을 뭐하자? 분할하자. 라고 뭐 했어요? 합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서? 등기를 하죠. 자, 이거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죠? 그럼 186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간 거야.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법원에 가서 거기 조정이 성립됐다는 얘기야.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법원 가서도 뭐야 지금 뭐야 조정 단계를 거쳐서 조정이라는 것은 뭐 받기 전에 법원 판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관이 들어가서 웬만하면 둘이 뭐 하세요? 합의 이렇게 조정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한 거야. 그럼 조정에서 뭐가 됐으면 합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합의됐을 때 이것을 법원에 왔으니까 법원 판결로 보느냐 아니면 이건 뭐다? 협의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응? 이게 조정까지는 뭐다? 협의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한 때가 아니고 그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고 뭐다? 등기했을 때란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조정도 안 되고 결국은 여기 들어오면 법원에서 뭐예요? 어우 저 지독한 뭐야? 어?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지. 아, 뭐까지 했는데도. 서로 막 그냥 싸우는 거 아니야? 그 뭐야? 아유, 불쌍한 것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뭐야? 법원 신경이 된단 말이야. 에이, 신경이. 나눠먹어. 판결 해버린단 말이야. 법원의 판결처럼 나눠먹어라. 땅땅땅땅 때리고. 그 다음 가서 뭐 하는 거야? 등기를 하겠지. 언제 시득해? 판결 확정시란 말이야. 요게 형성 판결이다. 그 얘기야. 여기 무슨 판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예? 이거 가지고도 소수 견해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법원 같은 판사도 뭐 한다고? 아, 이거 조정까지 왔으니까 언제다? 조정이 뭐 했을 때다? 성립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대다수는 뭐라는 거야, 대다수는? 어우, 아니다. 뭐랑 똑같다? 협의. 그럼 가서 개인적으로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형성 판결,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공임을 분할 판결은 협의했을 때는 법률행위니까 뭐한 때고? 등기한 때고, 무엇이 아니면? 판결 있을 때, 예? 그때는 뭐다? 형성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읽으면 또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로 보지 않아요. 어디로 가? 여기? 협의, 협의. 그래서 뭐 한다? 등기를 요한다는 거. 자, 밑에 이제 가등기 나왔어요. 가등기 옆에다 써볼까요? 장래 청구권. 화살표 순위 만 소급.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 화살표 순위 만 소급. 이 장래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뭐요?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봅시다. 수익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익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요, 왼쪽에다가 가등기 원인 밑에다가 추정 X
밑에다가 본등기 원인 추정 동그라미. 가등기는 임시등기죠. 가등기 하게 된 원인은 추정되지 않죠.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죠. 그러면 입증 면제. 자, 다음 이제 거기 6번 줄 그린 데 보세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뭐해지마니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뭐여 말소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자, 이는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그것이 담보가등기로 뭐하는 것?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담보가등기 재활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가등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합의를 해제했어. 그럼 없는 거지. 근데 지금 가등기는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뭐 합의했어. 뭐라고? 네가 돈을 다 모여주마니 반환하면 그때 가등기를 뭐 하겠다? 말소. 그 두 가지는 무슨 관계지? 동시행 관계로 보는 거지. 그게 담보가등기 재활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등기 청구권 있어요? 자, 3번 발표하세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때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뭐하고 처분하고 점유를 뭐해준 경우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 등청 서면서는 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모를 때 등청 밑에다가 생 모를 때 등기청구권이 죽었다 살았다 물었을 때는 살았다는 걸로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간 생략 등기 있습니다. 자,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있을 때는 밑에 직접. 다음 두 번째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뭐한 경우? 없는 경우를 뭐한다? 대위. 그 직접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아까 총칙에서 살짝 했었는데 뭐? 이거 있잖아. 무슨 지역? 허가 지역 무슨 등기? 네? 허가 지역이 아닌 곳. 그래서 뭐다? 유용. 허가 지역은? 그럼 이걸 전제해서 해야 되겠지. 그러면 갑, 을, 병에서 갑과 을 뭐가 있고? 오케이. 을병도 뭐야? 오케이. 갑병도 오케이. 전부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알았다.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그럼 뭐한 거예요? 저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혹시 갑, 을, 병 있잖아요. 응? 을병은 뭐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근데 갑이 뭐예요, 여기다? 오케이를 아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왜 계약 당사가 너희 집에 병이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합의가 없잖아. 그럼 병은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이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을을 뭐 해서? 그럼 어떻게 갔다 와야 되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원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합의가 있으면 뭐 한다? 대위. 중간 생략 등기 얘기입니다. 전원 합의가 있느냐 전원 합의가 없느냐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 관련돼서
직접인지 대위인지 선택하세요. 자, 병 있을 때 을이 병한테 자신의 뭐 있죠? 등기 청구권 있죠. 이게 물권적이야 채권적이야? 응? 이 채권이거든. 이 채권을 뭐예요? 양도했다. 누가 누구한테? 자, 을이 병한테 채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 이 사실을 에? 을이 갑한테 뭐 했다? 통지했어. 뭐 했다? 자, 통지한 경우에는 병은 갑한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등청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렸어. 이때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어렵죠? 이거 통장 뿐이지. 갑이 여기다 뭐 한 거 아니야. 예스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통지에서 뭐 했을 때? 예스 했을 때 직접이란 말이야. 그 채권 양도 통지했을 때 직접 하면 안 돼요. 뭐다? 대위. 그래서 제가 모를 때 자꾸 뭐 한다고? 모를 때 대위하면 맞는 경우 많다는 얘기야. 대신 틀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를 때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모를 때. 직접과 뭐예요? 대위. 자,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이중 보전 등기 들어갈게요. 무슨 등기? 그 보전 등기가 뭐죠? 처음 하는 등기야 무슨 등기야? 그러면 보전 등기가 두 개가 돼 있어. 그러면 어떤 건 유효고 어떤 건 무효인지를 선언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 이름이 같으면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는 뭐다? 무효. 근데 이름이 달라. 보전 등기가. 일단은 선 등기가 뭐가 되지 않는 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등기가 뭐다? 무효. 그러면 이중보전등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줄거진 데 있습니다. 이중보전등기와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자, 갑이 토지가 일필지가 있는데 자, 선 보전등기가 뭐다? 갑으로 돼 있고 후 보전 등기가 역시 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판례 태도가 뭐죠? 이게 뭐고 유효고 후 보전 등기가 뭐죠? 무효란 말이야. 근데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고서 예? 어느 등기부를 갖다 넘겨주면 좋은데 혹시 일로 갔다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에 을이 등기했을 거 아니야? 네. 등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 무효야 유효야? 유효. 이렇게 해서 등기해서 점유를 해요. 네? 그래서 등기도 몇 년? 10년. 점유도 몇 년? 10년. 정신 차리세요. 응? 10년, 10년. 자, 이랬을 때,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가? 인정되는가? 자,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만약에 인정되면, 아, 여기 위에 봐봐, 위에. 아니,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유효라고 돼 있잖아. 근데, 무효 보전 등기에 연결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인정되면, 결국 뭐야?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일필지인데 얘도 소유자고 얘도 소유자라는 말의 논리가 맞냐고.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통해서? 무효 보전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절대 몰인정할 수 없다. 등기 취득시를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기가 이게 아니고 이 등기가 유효했었어요. 에? 유효 등기했는데 혹시 여기 A가 들어와서 이걸 위조를 해? 에? 그 무효 등기지. 근데 무효 등기 믿고 만약에 병이 들어왔어. 병이 등기하겠지. 점유도 하겠지. 이럴 경우는 뭐 가능하다? 등기부 취득시 가능한 거야. 왜? 최초에는 선보전 등기가 뭐이기 때문에 유효를 전제로 출발한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가 가능하지만 최초는 무슨 등기가? 보전 등기가 무효라면 거기에 연결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정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할 때 그 등기를 가만히 바라봐. 제목에서 등기부시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등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지? 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야. 그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다?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뭔가 고장이 생겨서 연결됐을 때는 가능해. 그런데 최초로 한 보전 등기 자체가 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글씨 조심해야 돼. 이게 보전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뭐야. 그래서 자꾸 의식하란 말이야. 기초 개념을 철저한 얘기야. 자, 보전 등기 할 때 등청 문제가 있어 없어? 응? 없지. 왜? 처음으로 한 등기인데 등기 권리자 등기 문제가 어디 있어? 등기 신청권은 있어도 무슨 등기 할 때? 그래서 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 할 때 최초에는 보전 등기 있지. 그 보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누가 중간에 등기를 위조했을 때 믿고 들어간 사람은 편공자 선무 등기 10년, 점유가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처음 한 보전 등기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전 등기는 뭐하고 연결한다? 응? 보전 등기는 등기부 취득시와 연관해서 기억하란 말이야. 자, 13페이지 갈게요. 자, 등기에 뭐가 있어요? 추정력 있죠? 그러면 거기 거기 등기 원인의 적법 수정이 있어요? 그것만 박스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본등기야, 가등기야? 그러면 본등기 원인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까 가등기 원인은 뭐야? 그럼 본등기 원인 추정된다 볼 수 있겠지. 또 하나, 이 등기는 이전 등기일까 보전 등기일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이 기재가 되죠. 추정되겠지. 근데 이제 밑에 가로 2번을 보세요. 가로 2번.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 명의로 경내 소유권 무슨 등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뭐 하는 것? 원시 취득하는 것.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뭐여?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 권리 수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만다, 적법하게 만다,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보전 등기지. 아까 위에 박스는 이전 등기죠.
그러면 원래 신축하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지? 신축 완성 시죠. 갑의 건물은 뭐 했다? 신축. 자, 그러면 이렇게 팔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게 되면 갑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겠죠. 이전 등기하면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기재가 되지. 그러면 기재되어 있으니까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되겠지. 그럼 누가 보호받아? 보호막 들어가네.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 떠드는 그대 갑한테 넘어가. 이 매매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갑이 입증한다는 얘기야. 다음 갑이 신축해가지고 신축해서 보전등기를 해서 이쪽에 보전등기 이전등기 넘겨야 되겠지. 보전등기에서 매매해서 넘겨야 되는데 갑에 신축했는데 보전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가서 수고스럽게 보전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전등기에 매매가 기재가 되느냐 말이야. 기재될 수가 못 되지 않아.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입증 책임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러니까 밑에 건 보전등기 이야기고 맨 위에 건 이전 등기지. 그러니까 그 박스는 두 개 써먹는 거야. 어떻게? 아까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이건 본등기 원인은 추정 되잖아. 또 이전 등기는 원인의 기재가 되는 거니까 추정이 되겠지만 밑에 뭐 보전 등기는 들어갈 리가 없단 얘기야. 자, 3번 점유의 추정량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동사는 공시가 뭐야? 그럼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이 있겠죠. 근데 등기는 부동산은 등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의 추정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점유 추정력은 어디서 증가하죠? 동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넘어갈게요. 잘 안 나오니까. 혼동 볼게요. 자, 혼동에 1번, 2번 묶으세요. 자, 혼동에 1. 제한 물건이 혼동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죠. 자, 갑, 군, 구당권, 색깔 칠하세요. 뒤에 갑류 등기가 돼 있고 근저당권자 갑이 A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경우 갑의 근저당권은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고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임차권이 혼동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차권이 뭘 갖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됐죠? 자, 임차권, 대항력권 갖춘 후 묶으세요. 자, 뒤에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앞에는 임차인이 수익권 취득했죠? 임차권 뭐 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쓰세요. 이게 예, 윗부는 살린다. 윗부는 뭐 한다? 살립니다. 뭐가 기억나?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자, 얘기면 손가락 두 개 있을 때 똑같은 원리야. 1번, 2번 있을 때 원칙 1번 저당권자가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죽이면 안 돼. 그대로. 근데 2번이 취득하면 순위 변동이 없어. 순위 변동이
있는 그대로 멈추라는 얘기야. 그대로. 순위가 있는 그대로 멈추라는 얘기야. 그럼 1번, 2번 쓸 때, 1번 취득했을 때 1번 죽이면 2번 올라가죠? 그럼 안 되잖아. 근데 2번은? 그럼 저상 다섯 개야. 4번이 취득했어. 죽이면 안 돼. 왜? 올라가잖아. 근데 맨 마지막 5번 취득하면? 그래서 윗부는 취득했을 때는 살려놓고, 아래 끝이 됐을 때는 죽어도 순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윗부는 살리고, 맨 아래 끝이 됐을 때는 뭐 한다? 죽여도 좋다. 자,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광업권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않죠. 혼동.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언제 소멸해요? 말소 소멸? 말소하지 않은 소멸? 네? 말소하지 않은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법률 뭐다? 주, 정이다. 그런 얘기야. 혼동. 본권인 제한 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권은 소멸하지요. 근데 그 제한 물권이 이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큰 타이틀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아까 했었죠? 맨 꼭대기에 있는 선순위가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죽이면 안 돼. 그대로 존속시켜야 돼. 그죠? 그 뭐다? 윗분이 취득할 때는 살려놓으시고, 맨 밑에 아래 끝이 될 때는 어차피 없어져봐야 순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 10분까지 오도록 하세요.